아, 네, 안녕하세요. 방문과 임용학원에서 1월부터 수업하게 된 류운하라고 합니다. 지금 국어교육론이랑 문학 담당하고 있는데, 수요일에는 국어교육론, 목요일에는 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지금 문학사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학사 반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문학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서랍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서랍을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서랍 안에다가 문학 작품들을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문학 자습서에는 해외 문학까지 외국의 문학까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국어 임용에서는 해외 문학이 출제가 되질 않아요, 거의.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학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앞으로 문학 작품을 배울 때 어느 서랍에다가 넣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뭐를 어떻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틀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사연이긴 한데 제가 임용 시험도 2점 차이로 떨어지고 사립학교 최종도 두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았던 해가 있었어요. 그 해에 1월에 제가 뭐를 시작을 했냐면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 도저히 마음이 안 잡힌다. 공부를 시작할 생각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문과다운 위로는 택도 없어요. 문과다운 위로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이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하늘을 봐. 너무 맑지 않니? 그리고 시를 한편 읽어. 세상이 밝아 보인단다는데 진짜 제가 속으로 개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문학 작품을 읽고 이렇게 막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뭔가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단순하게 할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찾았던 게 문학사였어요. 아, 문학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왜냐면 제가 그때 이미 경력이 5년 정도 됐지만, 기간제 경력이 5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사가 조금씩 헷갈려서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불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했어야 됐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 이런 상황이라면 문학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내가 자신감을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를 시작을 해보겠다. 문학사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사반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은 8주로 계획을 잡았어요. 8주로 계획을 잡은 게이 8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8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마지막 주는 이제 조금 보충하는, 이때까지 못 읽었던 작품들을 좀 보충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종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획이 살짝 틀어져가지고 조금씩 밀릴 수가 있잖아요. 뭐 여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20년대를 못 끝내고 다음 주에 20년대가 끝나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9주차에 마지막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작품을 같이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주 안에 고전 문학사를 끝내려고 해요. 물론 고전 문학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작품을 하나하나 다 읽을 생각이 아니라면은 작품을 하나하나 다 읽을 생각이 아니라면은 하위 관례와 그다음 이 시대의 특징 정도만 보면 돼서 3주 안에 끝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현대 문학사는 보시면은 시대의 특징에 더해서 작가론을 같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론은 조금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특징에 맞춰서 그 작품을 해석한다. 아주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 작가의 어떤 생애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로 선생님들께서 그 작품을 보는 것과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그 작품을 들어가는 것과 이런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론을 좀 더해서 이 시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문학이 훨씬 더 다뤄야 될게 많아요. 왜냐면 작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대표적인 작가 한 분만 거의 제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작가 미상시죠. 작가 미상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썼고 유명한 사람 몇분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다룰 게 많지 않다. 작가들 별로는. 그런데 여기는 다룰 게 굉장히 많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그리고 8주를 꽉 채운 다음에 9주를 마지막으로 작품 보완을 할지 아니면은 못 나간 진도를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주 동안 선생님들과 문학사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만약에 인쇄물을 지금 뽑으셨으면은 58페이지까지 있어서 저도 지금 뽑았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워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넘겼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되게 인간적인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방학 때 특강을 할 때에는 그 해법 14, 그 11종 문학자습서, 옛날에는 14종 쓰긴 했는데 그 문학자습서 고전 시가를 방학 때다 끝내버리거든요. 10일 만에.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진도다. 그리고 오늘 이 58쪽 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뭐다? 보시면은 상고시대와 고려시대를 모두 끝낸다. 상고시대와 고려시대를 모두 끝낸다. 그래서 오늘 뒤에 지금 선생님 한분 앉아 계신데 저분과 함께 지금 상고시대와 고려시대까지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제 스몰 지식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깊은 지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좀 외우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운 걸 가지고 야 세상에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작품들이 이런 게 있대. 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시대와 고려시대 끝나고 마칠 때쯤 되면은 이 시대의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갈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바로 학교에 나가셔서 수업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바로 학교에 나가셔서도 애들한테 이제 이빨을 좀 이렇게 뻐덕뻐덕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요.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고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시대가 언제냐면은 아까 상고시대랑 고려시대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안 돼요.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거든요. 자, 고려시대와 상고시대로 나눠요. 그럼 상고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고려시대 전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바로 전에 있었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려시대 전에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지금 희미하게 얘기하셨지만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때까지를 상고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상고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와 상고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 쪽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상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의 보급과 그 다음에 집단에서 개인으로 관심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상고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한글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고시대의 작품들은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글 창제는 누가? 그렇죠. 세종대왕이 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야 우리의 문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작품들은 다 뭐였냐면은 한자로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록이 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한글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기록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는 작품들은 원래는 한글로 기록이 된 것들이 아니다. 원래는 한글로 기록된 것들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되었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고시대의 특징은 뭐다? 한자가 보급됐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또 사람들이 상식이나 이렇게 좀 스몰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래서 예전에 듣기로는 저 멀리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알파벳을 만들지 않고 문자를 만들지 않고 한글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 말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기사도 봤었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처럼 이때 우리도 어떻다? 우리의 문자를 개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자라고 하는 잘 만들어져 있는 문자를 가져와서 우리의 글을 기록하는 데 썼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제 국어교육론 시간에 우리말은 한글이라고 국어라고 하는 것은 구어적인 특징이 있다. 특기와 말하기는 구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문자 언어는 기록이 가능하고 음성 언어는 기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까지 들으면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심각하게 해?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그 남자친구가 했던 얘기를 글로 써두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편지로 써주질 않으면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10년 뒤에. 안 나요. 그렇다는 것은 음성 언어는 어떻다? 이게 기록화되지가 않는 이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변화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확산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맨투맨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확산 속도도 느리고 멀리 퍼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자가 보급이 되면서 기록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종이에 기록을 한 다음에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한테 이거 보내다오. 그럼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님도 내가 읽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록화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 언제 어디까지 전파가 될 거냐, 언제 어디까지 계승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실용음악가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부른 노래가 만약에 악보로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뭐로 전달을 해야 돼요? 가서 불러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니까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한자의 보급이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에서 개인으로 관심의 이동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외우고 계실 거예요. 집단에서 개인으로 당연히 관심이 이동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원시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시인들이 옆에서는 이제 공룡이 콱 이렇게 하고 이제 갑자기 맨머스가 콱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맨날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도망치기에 엄청 바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등장을 하죠? 이제 또 이제 한국사 스몰 지식을 뽐내야 되죠. 뗀석기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등장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 짐승들과 싸워서 생존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뭐냐면 삶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위험이 줄어들게 된 거죠. 되셨을까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각박함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힘든 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방에서 뒹굴 수 있는, 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유가 생겨야 돼요. 원래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뭔가, 내일 나가서는 맛있는 거좀 잡혔으면 좋겠다. 내일 나가서는, 아, 좀 뭔가 맛있는 과일도, 맛있는 뭔가 열매 같은 것도, 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뭔가 빌고 싶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좀더잘 생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빌고 싶어진 거죠. 우리 집단이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는 살아남는 게 핵심이고, 선생님들 지금 교육학 공부도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회의 혼란기에는 개인의 자유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회의 혼란기에는 뭐냐면은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개개인이 다 각자의 자유를 주장해가지고는 집단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 집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나가서 좀 좋은 짐승을 잡고 싶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혼란기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이 뭉쳐야 됨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문학 자체도 뭐부터 발전을 하게 되냐면 집단적인 문학부터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공동의 목표는 뭘까요? 맨머스 콱 하고 공룡 콱 하는 시대에 이제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먹을 거. 우리 나가서 먹을 거좀잘 잡히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굴 벽화를 막 먹을 거를 그려놓고, 우리가 그걸 잡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계속 뭘 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문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경사회가 나오죠.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이제 점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아, 옛날에는 그냥 생존과, 뭐 번식과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뭘 생각한다? 사람과 누구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더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한다면 더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는 그냥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뭐다? 먹을 거면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발전을 한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문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중요하던 시기에는 집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에 대한 관심이 이동한다. 이게 어떤 시대다? 상고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의 두 가지 흐름, 첫 번째 뭐다? 첫 번째는 한자의 보급.
한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문학이 발전을 하고 기록화를 할수 있었다. 이 아래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한문학이 발달하고 기록화할 수가 있었다. 한문학이 발달을 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 한자가 보급이 되면서.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관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흐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위쪽이 이제 서정문학의 발전이고, 아래쪽이 서사문학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1차 시와 2차 시, 1교시와 2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1교시에는 위에 서정문학까지 보고, 2교시에는 요 아래 서사문학까지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심 드신 다음에 오후도 똑같겠죠. 오후에도 고려시대 서정문학, 고려시대 서사문학 이렇게 한 다음에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상고시대에는 서정문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문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문학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서정문학은 아니고 이제 시가문학이죠. 왜냐하면 서정서사 이렇게 나누게 될 경우에는 갈래가 또 달라요. 서사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문학 중에서도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시가문학들이 있어요. 모르셨죠?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라고 하면은 다 서정문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면 다 서정문학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사문학일 수가 있어요. 서사시라고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우리 이제 문학사에서도 서사무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서사무가에 가는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서사를 알리는 노래라는 거죠. 그다음 서사시라고 하면은 줄거리를 가진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현대 시가 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이제 뽐내셔야 돼요.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게 200줄이 넘어가는 시입니다. 현대시인데 200줄이 넘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경이다 보니까 국경에 사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여인이 하룻밤 동안 겪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줄거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시작이 있고 흐름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절정으로 갔다가 이제 결말이 나는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이야기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서사 갈래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위쪽은 서정 갈래, 아래쪽은 서사 갈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가문학, 서사문학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시가문학이에요. 그래서 상고시대는 시가문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가요, 향가, 한시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요거 구분을 하실 때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끊어서 좀 보셔야 돼요. 여기를 왜 끊어서 보셔야 되냐면은 향가는 뭐로 기록이 되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향찰로 기록이 된 시가를 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향찰로 기록이 된 노래다라고 해서 향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왔냐면 얘가 지금 한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말처럼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한자를 수입은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기점이 뭐다? 요게 지금 한자를 수입한 부분이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와야 한자 수입이 일어나요. 삼국시대에는 와야. 그래서 요 기준으로 서정가요는 한자가 오기도 전에, 향가부터는 한자가 보급된 이후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한시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창작이 된, 한문으로 창작이 된 시이기 때문에 한문학입니다. 한문학. 얘는 우리나라 한문학이에요. 그래서 한자 보급 이후 와 이전을 기점으로 좀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삼고시대에는 서정가요, 향가, 한시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서사문학 쪽 보면은 설화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설화나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거 다 구분을 못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설화문학 안에 신화도 들어가고 전설도 들어가고 민담도 들어가는데 발달 순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설화라고 하는 게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문학인데 설화문학 안에 신화도 들어가고 전설도 들어가고 민담도 들어가는데 발달 순서는 어떻게? 신화에서부터 민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신화에서부터 민담으로. 이것도 왜 이렇게 발달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시와 짝을 이룰 수 있는 한문학이 발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고시대는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고 외우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가문학 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대가요부터 보겠습니다. 고대가요. 고대가요를 펼치시면 되죠. 이제 1페이지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 펼쳐서 이제 1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문학의 태동 부분 한번 읽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한게 우리 문학의 태동 부분이에요. 문학은 문자를 이용해 삶의 다양한 면을 묘사한다.
하지만 문학의 발생은 풍요를 기원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표현한 동굴벽화와 더불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문이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문자가 발명하기 훨씬 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 싶다. 번개 좀 그만 치게 해달라. 나 저 번개 안 맞게 해달라. 또는 내일 나가서는 매머스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 잡으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걸 기원을 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삶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고려시대 이전까지의 문학을 상고시대의 문학이라고 부른다.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사냥을 하거나 들판에 있는 식물을 채집하여 이게 수렵생활이라는 거예요. 수렵생활 생활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동시에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원시인들은 공포의 대상인 자연에 맞서는 대신 자연을 섬기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섬김의 방식이 제천의식이다. 제천의식에 동그라미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외워보신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뭐 부엉이 연고 뭐 이런 식으로 부엉이 이런 식으로 외우고 했을 텐데 뭐 그게 제천의식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천의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천의식 우리나라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참고로만 읽어두세요. 부여는 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 마은은 5월제와 10월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 제천의식은 국가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있습니다. 특히 고대 국가일수록 제천의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유일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제천의식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발생이나 어떤 발전 같은 것들도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사를 상급만 통과하면 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국어과는 조금 달라요. 국어과는 한국사도 좀 잘 하셔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것도 많고 그다음에 고전문학 시간에도 아이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뒷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이 시기의 문학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바탕으로 하는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로 원시종합예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원시종합예술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뮤지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한다라는 거예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게 기록할 수 있으면 벽화로도 기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과 음악과 뭐 그다음 문학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심지어 이제 막 띠뛰기를 하니까 체육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음악과 무용과 문학이 통합되어 있었다. 이게 원시 종합예술의 뜻입니다. 음악과 무용과 문학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예술. 이게 이제 나중에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것이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덩어리져서 나타나요. 뭔가 분화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색깔을 가지면서 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음악 갈래가 덩어리져서 한국 가요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은 요새는 뭐 계속 분화해서 나가죠. 뭐 발라드, 뭐 랩 이런 식으로 막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 나간다. 통합적인 형태에서 분화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흐름은 역사상 어느 시대에서든 발전되어 갈수록 점점 더 분화되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문학사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집단 가무의 원시종합예술이 분화되는데 소리는 음악으로, 말은 문학으로,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발전한다. 이 중에서 신화나 전설처럼 이야기의 성격이 강한 말은 서사문학으로, 축복이나 기원처럼 노래의 성격이 강한 말은 시가문학으로 발전한다. 자, 그 다음에는 밑줄 쳐두셔야 되겠죠. 상고시대의 문학은 집단에서 개인으로 사회가 분화되듯이 노래도 집단적 서사가요에서 개인적 서정가요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추정된다입니다. 우리는 상고시대의 문학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기록에 의존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근접한 형태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가문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거기 줄을 먼저 읽어볼게요. 고대가요는 제천의식에서 불렸던 집단적 서사가요와 원시종합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 서정가요를 말한다.
우리 글이 없던 시대이다 보니 구전되다가, 거기는 밑줄 쳐두셔야 돼요. 구전되다가 한문의 전래와 더불어 한자로 기록되어 오늘날에 전해진다까지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고려 시대의 문학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려가요 같은 것도 이제 구전되다가 우리 글로 정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집단적인 노래인 구지가와 개인적인 노래인 공무도화가, 황조가 세 편이 있는데, 이 노래들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어 노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이 서사 문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문장, 황조가 세 편이 있는데 그 뒤에 이 노래들은부터 그 문단 마지막까지 밑줄을 쳐두시고요. 이 부분은 왜 밑줄을 치셔야 되냐면, 요게 서술형으로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구전되었는데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고시대의 문학 중에서 특히 고대 가요와 관련해서는 개별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배경설화까지 알려주시면은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은 이 노래들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어 노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해석, 이게 해법 자습서 같은 거죠. 노래의 해설이 붙어 있는 거고, 이 시기의 시가 문학이 서사 문학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을 하면은 노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보신 거예요. 요 아래까지 다 보신 건데, 그 아래 네모 박스 보겠습니다. 네모 상자 보시면은 집단적인 성격의 노래가 개인적인 서정 시가보다 후대에 창작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전해지는 집단적인 성격의 노래인 구지가는 개인적인 서정 시가인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와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보다 후대의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 그렇지.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고 개인적인 노래가 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하실 때, 얘들아,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고 개인적인 노래가 뒤이기 때문에 구지가가 먼저 창작이 되었고, 그 뒤에 뭐가 창작이 되었다. 그 뒤에 뭐 공무도화가가 창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황조가가 창작이 되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요, 이거 틀렸다라고 되고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구지가 같은 경우엔 가락국과 관련이, 가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상으로 요거 뒤에요. 시대상으로 이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창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문학도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다음부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앞의 두 노래 이전에 존재했던 집단적인 노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집단적인 가모 형태의 노래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 창작이 되었고 그 뒤에 개인적인 노래로 발전을 해갔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하자. 그래서 구지가가 개인적인 가요인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보다 더 뒤에 창작이 되기는 했지만 이 이전에도 어떤 노래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교에 가셔가지고 구지가가 집단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먼저 창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초기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애들한테 질문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집단적인 노래가 먼저이기 때문에 구지가가 먼저고, 이렇게 제가 교직 첫해 정도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설명했더니 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표 작품이 있어요. 근데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요네개 작품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네개 작품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네개 작품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 다음에 정읍사 나와 있는데요. 정읍사에 체크를 해둘게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읍사 쪽이 조금 출제 확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넘기셔서 이제 2페이지부터 작품을 좀볼 건데요. 대표적인 작품들만 좀 실어놨어요. 대표적인 작품들만 좀 실어놨고, 그 다음에
아, 이 작품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얘를 출제를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얘가 출제가 될 거다 하는 내용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안에 이 작품들, 오늘 보는 작품들에서는 무엇이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요소들 같이 그냥 보시고 끝내는 걸로 하죠. 같이 보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굳이 가보겠습니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강림신화에 삽입된 시가로. 그러니까 건국 시조가 내려온 노래인 거예요. 사구체 한역시로 전하여 집단적 주술적 성격을 가진 무효이자 노동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짧죠. 사구체 한역시이기 때문에 네 줄짜리예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배경설화 보시면은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계요일 액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이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약간 단오나 이런 절기나 행사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노래 창작이 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요일에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였다. 구관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곳이 어디냐라고 물음에 구지봉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다시 옥황상제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구지봉의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라는 거죠. 아까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문학이 발전한다. 그게 뭐였다? 선생님, 그게 뭐였죠? 그렇죠. 원시종합예술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잡아서 이게 원시종합예술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곧 하늘에서 내려주는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구관들이 그 말을 따라 사람들과 함께 빌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황금알 6이 내려와 각각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중맨 처음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수로 또는 수릉이라 하여 그가 세운 나라를 대라가 또는 가야국이라고 대가야 또는 가야국이라고 하였고 나머지 다섯 사람도 각각 다섯 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주술적 성격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알려드리자면은 어떤 문학 작품을 전승함으로 해서 어떤 문학 작품을 널리 퍼뜨리고 전승함으로 해서 자신이 기원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분신사바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귀신이 나타났다. 그럼 자기가 원했던 게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주술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인 혹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자신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어떤 행위를 주술성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래 보시면은 명령 위협의 표현 방식과 주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명령이 나타나고 어느 부분에서 위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뒤에 다른 작품들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볼 건데요.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명령과 위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작품들이 앞쪽에는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대잖아요. 고대다 보니까 좀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들이 좀 호전적이고 이렇게 좀 거친 면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령과 협박, 위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변화상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가에서는 명령과 위협을 했다. 뭐다? 머리를 내라. 안 그러면 구워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북이 입장에서 이거 완전 날벼락 아닙니까? 갑자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왕을 내놓으라면서 머리를 안 내놓으면 자기를 구워 먹겠다니. 그래서 이렇게 빌어서 결국에는 이루어졌다. 이기 때문에 주술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래 보시면은 구지가에서 명령과 위협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은 주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주술성이 목표이고 명령과 위협이 표현 방식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술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일방적인 찬미와 순종만을 보이지 않고 때로는 회유나 투쟁 혹은 강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실제 행동이 아닌 집단적 염원을 담은 언어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머리를 내어놓으라는 주술적 명령을 통해 마침내 수로 임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주술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우리 영신군가라고 해요. 영신군가. 영이 환영할 때그 영자입니다. 그래서 영신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을 얻어내기 위해서 빌었던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사실은 출제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거북과 머리의 상징적 의미. 이 부분이 훨씬 더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술은 원하는 바를 가장 소박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리를 내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머리. 무엇을 상징한다? 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가리를 내어놓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될 사람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뜻을 보시면, 아래쪽에 머리 두 번째 뜻을 보시면 우두머리, 머리는 최고 으뜸을 가리키므로 지도자 임금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쪽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와 세 번째로는 약간 부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음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실 때에는, 기억하실 때에는 1번과 2번을 꼭 기억을 하시고, 아, 요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거북에게 머리를 내어놓으라고 했구나. 그럼 왜 하필 거북이냐? 왜 하필 거북이냐면은, 거북은 사실 만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라, 뭐 거북 이런 애들이 만수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굉장히 오래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험한 존재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존재죠. 그래서 거북이와 비슷한 존재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 뭐 이런 애들, 학 아니면 봉황, 용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생김새도 좀 특이하죠 애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이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 그러니까 좀 모순적인 존재이긴 해요.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인간한테 위협을 당해가지고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근데 이렇게 동물을 섬기는 어떤 신앙을 거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토템이라고 합니다. 토템. 그래서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을 섬기는 사상이다. 그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앙 세계를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외워 두시면 좋겠다. 필수예요, 필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거의 고전 시가를 해석할 때 핵심 단어를 놓치고 가는 셈이시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은 외워 두셔야 된다. 자, 구지가의 성격 이것도 참고로 봐 두시자면은 제가 딱 문학자습서에서 나올 만한 애들만 요약해서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정말 오늘 다 소화하시고 오늘 오후에 공부를 다시 다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지가의 성격은 주술료로 보는 견해, 노동료로 보는 견해, 그 다음에 영신제의 절차 중 희생무용에서 불린 노래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근데 뭘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죠? 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원시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노래로 보려면은 이게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술료로 보자면은 어떤 단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무엇인가를 염원하면서 불렀고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된다. 그다음 노동료로 보려면은 뭐다? 흙을 파면서 불렀다. 갑자기 흙을 파는 거죠. 이게 이제 농경을 하는 모습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영신공가로 보려면은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불렀다. 그리고 아까 원시 종합 예술로 보려면은 중간에 배경설화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구지가와 해가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편집하면서 해가는 넣지를 않았어요. 해가는 넣지를 않았는데 해가가 나중에 뒤에 보시면 신라 성덕왕 때 해룡에게 끌려간 수로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해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구지가와 거의 동일해요. 구지가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구지가와의 연속성.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구지가가 50년경의 작품이라 본다면 해가는 그로부터 약 700년 후의 작품인데도 형식과 내용이 그만큼 유사하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는 이 노래가 오랫동안 구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오랫동안 구전되었다. 근데 참고로 알려드리자면은 이 수로 부인이 해룡한테 끌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또 신이한 존재한테 끌려가고 막 이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궁금하시면 수로부인 찾아보면은 이게 무당으로 나와요. 나중에 보면 무당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이한 존재들이 얘를 탐낼 정도면은 뭐예요? 실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존재를 어떻게 뭐 데려가가지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막 혼을 빨아먹거나 막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자 했는지 자꾸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로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무도화가예요.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인데 공무도화가는 아래쪽에 설명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알려져 있으며 백수광부의 아내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오타를 진짜 많이 넣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악곡명에 따라 공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한문으로 기록된 설화 속에 한역시의 형태로 삽입되어 전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 노래는 노래로도 들을 수 있어요. 했더니 이제 뭐 고조선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상은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모르시겠지만 엄청 옛날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뭐, 네?
이건 좀 전공자 이상은 오늘 한번 찾아와서 들어보세요, 선생님. 노래가 상당히 좋아요. 이상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럼 혹시 비밀의 화원 노래 아세요? 혹시 제가 아는 노래랑 같나요? 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 노래 아니에요? 아, 약간 다른 느낌? 어쨌든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엄청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제는 미국 넘어가셔서 변호사하고 계시거든요. 변호사 하시는 거 맞을걸요? 근데 그분이 이 공모도화가 노래를 불러놓은 게 있어요. 불러놓으신 게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심심하시면은 공모도화가 들으시면서 삶의 허무함을 좀 느껴보시면 좋은데 공모도화가 가사 한번 볼게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임을 어이할꼬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임한테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임이 살아있는 상황. 근데 임을 말려도 말려도 임이 그 물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퐁당 이렇게 빠져서 죽은 거죠.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임이 물에 빠져 죽은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임이 돌아가셨으니 어이할꼬 라고 하면서 배경설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설화를 이제 읽을 건데 이 노래를 부른 백수광부의 아내도 물에 빠져 죽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럼 이 노래가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애가 자기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설화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백사공 광리자고, 이 사람이 이제 관찰자예요. 광리자고.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후를 타며 이 공후가 이제 기타 같은 그런 악기로 추정이 돼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매우 슬펐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여옥에게 말하였다.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공후를 가지고 그 소리를 본받았다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의사소통 구조도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광리자고가 그 장면을 관찰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장면을 자기 아내한테 알려줬는데 그 아내가 노래를 부른 게 지금 전해진 거 아니냐. 그럼 사실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아니라 광리자고의 아내가 이 노래의 창작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무도화가에 드러나는 물의 상징적 이미지. 이런 물의 상징적 이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형적 상징이 뭐냐, 개인적 상징이 뭐냐 이런 상징과 관련된 단어들. 그러니까 문학적 개념어와 관련된 거는 3, 4월에 같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문학의 개념어와 관련된 어떤 기초 지식은 3, 4월 문학반에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문학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학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적인 상징이 있어요. 근데 물에 빠지면은 죽죠. 물에 빠지면은 죽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무엇을 상징할 수 있다? 죽음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어머니 뱃속에서 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숫자도 물 숫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태어났다? 물에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의 70%는 뭐?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원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상징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아래에 보시면은 이 작품은 물을 중심으로 하여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의 이미지는 화자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며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한다. 첫 구에서 화자는 임에게 행동의 중지를 요구한다. 여기에서의 물은 자연물이 아닌 그것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라고 할수 있다. 2구에서 물은 물을 건너버린 임과 화자의 기약 없는 이별을 의미한다. 3구의 물은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즉, 물은 죽음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무도화가 안에서 물의 이미지가 변형이 되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의 이미지를 설명하느냐,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물의 이미지를 설명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백수광부와 아내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출제가 될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0%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배경설화에 나타난 백수 광부의 모습이나 거동은 예사롭지 않은 점이 많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강물에 뛰어드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있다. 백수 광부를 신화적인 존재로 보는 경우가 있다. 백수 광부의 죽음은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이 힘을 잃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속 신앙에 기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뭐죠? 뭐 MZ세대가 지배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법치 국가잖아요. 법치 국가. 그러면은 법이 사회 질서를 만든다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무속 신앙이 사회 질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라 무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화적 세계에서 이제 현실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 나라 무당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좌절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아래쪽에도 연결이 돼요. 백수 광부를 무당으로 보는 경우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며 강물에 뛰어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다. 즉 백수광부의 죽음은 무당이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고조선이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이에 좌절하여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수광부를 주신으로 아내를 주신에 따르는 악신, 음악의 신으로 보는 경우에는 술병을 들고 강물로 뛰어드는 행동으로 미루어 백수광부를 주신으로 보고 공우를 들고 노래를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아내를 악신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꼭 외워야 되는 상황 아니고 한번 읽고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다. 핵심은 뭐다? 물의 상징적 이미지는 꼭 보셔야 돼요. 물의 상징적 이미지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자, 이별의 슬픔, 한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계보, 형광펜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꼭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께서 발령 받으시면은, 내신 시험 문제 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의지가 아니고 아마 학교에 계신 다른 나이 많으신 선생님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서도 약간 쪼잔하게 문제를 낸다. 이러면 이 계보 중에 하나를 과로를 쳐놓고 쓰라고 해요. 괄호를 주셔놓고 쓰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계보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자, 고대 가요에서는 공모도화가와 황조가가 있고요. 이별로 인한 슬픔이에요. 일단 백제 가요에는 정읍사가 있고요. 고려 가요에는 가시리, 서경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이건 한시입니다. 한문학에도 있어요. 그 다음 황진이의 시조, 그 다음 민요에서도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이 뒤에 하나 더 보기는 합니다.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은 박목월의 시들이 이별의 한을 드러낸다라고 해서 이 이후에 박목월의 시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별시의 계보다라고 한다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를 정설로 보고 최근에는 요 뒤에 박목월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꼭 외워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황조가 볼게요. 4페이지에 황조가 보시면은 유리왕이 창작했습니다. 작가와 연대가 뚜렷하여 현존하는 최고의 개인적 서정시이다. 사랑하는 임을 잃은 외로움을 꾀고리라는 자연물을 매개로 표현했다. 그래서 가사 볼게요. 펄펄 나는 저 꾀고리 암수서로 다정한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경 후정에 따라서 앞쪽에는 꾀고리가 정답게 논의는 경치를 묘사하였고 뒤에는 외로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슬프세요? 슬픈 시입니까? 이게 지금 배경설화까지 읽으면 분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 아내가 한명더 있어요. 아내가 두 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떠나가지고 지금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거고 집에서 아내가 한명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솔로분들은 지금 분노를 할 상황이죠. 집에 가면은 친구가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설화까지 볼게요. 고구려 제2대 유려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는데 이제 뒤에 맞아들이는 비로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화이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또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는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화는 벼화자인 거고요. 그다음 치는 보시면은 거기가 이게 꽁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쫓겨나는 애가 수렵을 상징하는 치가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로도 해석을 한다?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이전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한다. 아마 옛날에 들어보신 기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황조가 수업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 얘기는 꼭다 하시거든요. 두 여자가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함으로 왕은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 머물게 했다.
그후 왕이 기사 내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은 사이에 두 여자가 다툼을 벌였다. 화이가 치이에게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 이리 무례한가 하면서 꾸짖으니 치이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말에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이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에 가면 화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치이를 보내고 슬퍼하는 노래다. 그래서 작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가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그다음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얘는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맨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별표를 치셔야 돼요. 꾀꼬리를 매개로 하여 사랑하던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셔야 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객관적 상관물로 꾀꼬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 두 개는 출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의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어 알레고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물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학 형식을 말한다.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다. 황조가에서는 꾀꼬리에 빗대어 외로움이라는 추상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둘러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인 상관물로서의 꾀꼬리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첫 번째 줄에는 밑줄을 치셔야 돼요.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을 동원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즉, 객관적 상관물이란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거나 전이하여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와는 다르게 암수가 정답게 날고 있는 꾀꼬리는 임을 잃은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100% 거의 질문을 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합니다.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객관적 상관물은 그럼 전부 다 감정이입의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멋있게 동그라미를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두 개를 그리신 다음에 이 위에가 객관적 상관물 원이고, 요 아래가 감정 이입을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은, 어쨌든 다른 대상이 나오는 건 맞아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같지만 감정이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느끼는 감정과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일치해야 돼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그 대상에 주사기로 거의 밀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등장을 하고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건 맞아요.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벚꽃이 피는 계절은 아니지만 항상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쯤이 벚꽃 피는 계절이어서 벚꽃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선생님께서 엊그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자, 남자친구랑 헤어진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벚꽃 축제를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 남친과 같이 가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전에 사귀던 사람과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벚꽃 축제를 어쨌든 나 혼자 가긴 갔습니다. 근데 벚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 벚나무야, 너도 슬프구나. 나도 슬퍼. 너도 누구랑 이별했니? 우리 같이 슬퍼하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벚나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이 불었으니까 벚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도 나와 감정이 같구나. 너도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맞습니까? 감정이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감정은 강해졌죠. 걔를 보기 전에 비해서 나의 슬픔은 더 강해진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거는 감정이입인 거예요. 요거는 감정이입으로 보셔야 돼요. 나의 감정과 동일하다. 너도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은, 자,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씨, 저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흐드러지는 거야? 완전 짜증나네. 넌 좋냐? 좋아? 벚꽃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강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나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강화가 된 건 맞죠. 근데 저 벚나무는 나와 같은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넌 좋냐? 이렇게 됐죠. 나와 반대되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나의 감정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객관적 상관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감정이입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포함 관계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감정이입의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여서 전부 다 감정이입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포함관계가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은 모든 감정이입의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여서 모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든이 예시는 물론 저의 저작권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께서 쓰시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하실 때잘 부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황조가의 성격에 대한 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타가 계속 보여서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요 황조가의 성격에 대한 논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사시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농경족인 화이와 농경족을 대표하는 화이와 그다음에 수렵족을 대표하는 치이가 이런 분쟁을 중재하지 못한 왕의 탄식 이런 것으로 보게 된다면 서사시로 볼수 있다. 근데 개인적 서정시와 서정민요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읍사 보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출제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읍사가 가장 출제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가장 출제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오른쪽에, 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조 형식과의 관련성 나와 있거든요. 시조 형식과의 관련성. 얘 때문에 출제 확률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때문에 출제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입니다.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이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대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안전을 달에게 비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거짓말. 아까 고조선 노래도 있었는데, 뭐 이게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거냐? 라고 했는데, 거기 전제 조건이 달려있죠?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그래서 이 이전의 작품들은 다 뭐다?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하는 것은 정읍사가 이제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세인처럼 읽어드릴게요. 날하 높이곰 또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옷이라 어기야 어강귤이 아으다롱들이 저지에 내려오신고요 어기야 진디를 디디옷이라 어기야 어강귤이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간혼데 점그르시라 어기야 어강귤이 아으다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역을 해보자면은 달아 높이 도드시어서 머리 위를 비춰주십시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디에든 놓으십시오. 무엇을 놓으라는 거냐면 짐을 놓으십시오.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기야 어강들이 아앙다롱들이는 다 날렸습니다. 그 부분이 후렴구이기 때문에 날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서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달에게 남편의 무사함을 기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기 부분은 정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 부분은 후광전 부분인데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결 부분은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래 배경설화가 이해가 되십니다. 배경설화 볼게요. 정읍은 당시 전주에 속해 있던 마을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개에 올라 달에 의탁하여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이 전하기를 오른 고개에 아내의 망부석이 있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시장에 나간 행상인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빛과 어둠의 대립 구조와 달의 상징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달이라고 하는 광명을 상징하는 존재와 진대라고 하는 어둠, 위험한 곳을 상징하는 곳이 대조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날이 저물자 이미 행상을 다니다가 혹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질퍽한 곳, 진대를 디디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밤에 임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자 광명의 상징인 달에게 빛이 오시라라는 소망을 빌게 된다. 환한 달빛이 있다면 이미 밤에도 진대를 디디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여기서 공부를 끝내시면은 안 돼요. 여기서 공부를 끝내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지금 달에게 소원을 비는 부분이 나오죠. 달에게 소원을 비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학 작품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달에게 소원을 비는 작품군을 묶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은, 뭐, 원앙생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서방정토까지 가십니까? 로 하는 원앙생가가 있는데, 이런 달에게 소망을 비는 그런 작품군들을 다 모아서 같이 묶어두셔야,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런 작품들이 통합되어서 나오더라도, 아, 무슨 이유로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묶어서 좀 공부를 하셔야 선생님께서 나중에 뭐 출제를 하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내가 이 작품을 보기 작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게 기원을 하는 작품군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두자. 그 다음에 이제 진곳. 진곳의 상징적 의미에 따른 시적 화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진곳의 의미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 네가 질퍽한 곳을 디뎌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 그죠? 옛날에 어떤 유교적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순종적이고 뭔가, 아주 순박한 아내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질퍽한 곳을 다른 여자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투기 질투를 많이 하는 여성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유혹하는 다른 여성 또는 뭐 도박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곳에 갈까봐 두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편을 못 믿는 거야. 남편을 못 믿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런데 갈까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자의 성격이 앞쪽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 여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뒤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 그래서 소극적 성격과 적극적 성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 형식과의 관련성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의 후렴구를 제외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평시조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한 형태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후렴구 부분을 전부 다 날리시면은, 후렴구 부분을 전부 다 날리시게 되면은 요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시조 기원설 중에 하나가 정읍사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결 어미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인데, 빛이 옷이라 니어러신 고요 노코시라 에서는 존칭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달과 남편에 대해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출제 안 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를 밑줄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드디어 시라, 점글을 시라 에서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의 의구형 어미를 사용하여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리을 시라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에는 요거 애들이랑 같이 응용형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잠이 올까 봐 두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잠이 올시라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합어 그다음에 또 뭐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살이 찔까봐 두렵다. 살이 찔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만 붙이면은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쓸데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고전 문학을 가지고 농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쉐라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문장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쉐라의 형태를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고전 문학 어디에서든 이 어미가 나올 경우에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배워가는 스물 지식, 릴 쉐라 를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향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향가. 제가 어제도 7시간 수업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자면서 내일이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거든요. 오늘도 7시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에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18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18시간, 16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요. 그걸 이틀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 그만두기 전에는 그뭐 어렵다고 할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하면서 느꼈어요. 헬스를 하루 다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체력 근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체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임용시험 공부할 때는 매일매일 헬스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운동을 1시간 반씩 했어요. 왜냐면 체력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숨쉬기 운동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월부터 뭘 했었냐면 제가 공부를 하러 고향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노력 제가 딴소리 1분만 할게요. 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만 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희 집에서 내려가면은 1층에 10초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그 아시죠? 그냥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막 하시는. 거기에서 그냥 러닝머신을 하루에 1시간씩 걸었고요. 그 다음에 30분씩 근육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매일 집에 왔어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이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뭐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무조건 운동.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청소 시간도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소리가 나면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아! 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도 항상 눈치를 보고 계시다가, 오후 4시에 제 방에 입실을 하셔서, 1시간 반 만에 제방 청소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께서 운동을 하셔가지고, 체력을 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동 좀 늘려가지고, 체력을 길러서, 우리 끝까지 같이, 12월까지 살아남도록 해봐요, 선생님들. 자, 향가 보겠습니다, 향가. 향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먼저 읽고 나서 이제 줄글을 읽어볼게요. 신라에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영어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런 거 표기하잖아요. 뭐라 하노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잖아요. 영어를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 문자만 가져오고 표기는 우리말에 맞춰서 표기를 하는 방식.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향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문법에서 출제를 해요. 문법에서 출제를 하고 항상 출제하는 작품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동요를 출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출제를 한다기보다는 문법에서 출제를 할 확률이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있죠. 뭐 무슨 구는 뭐뭐 뭐 길동이라고 하였는데라고 하는 그 문장 있죠. 그게 이제 보통 향찰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향찰 부분은 여기에서 알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학사적으로는 최초의 국문시가이며 왜 국문시가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오긴 하였으나 우리의 글을 표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한문 방식으로 사용을 한게 아니고 우리 글 표기 방식으로 만들어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문시가로 본다. 그다음 개인 창작시라는 의의가 있다. 4구체, 8구체, 19체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8구체 별 하나, 19체 별세 개. 왜냐하면 19체가 가장 완성된 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글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는 신라에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향찰이 창안되면서 지어졌는데 문학사적으로는 최초의 국문시가이며 개인창작시라는 의의가 있다. 향가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중국의 한시에 대한 우리의 노래라는 뜻이고 좁은 의미로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이게 신라 시대에만 창작된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도 초기에는 창작이 됩니다. 향유되었던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뜻한다. 현재 전해지는 작품은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로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최초의 향가 작품은 신라 진평황 때인 6세기 말에 서동이 지은 서동요이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 드라마 보셨으면 그 서동요가 요 서동요다. 그래서 향가계 고려가요인 도의장가와 정가정곡까지 향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향가는 12세기까지 긴 세월을 이어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고대 가요의 우리나라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고대 가요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다. 향가를 집대성한 3대목이 진성여왕 2년에 간행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향가 창작이 융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이 향가집이 전해지지 않아서 25수 이외의 향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이 3대목을 니네가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만 니네가 발견을 하면은 로또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발굴되면은 지금 선생님들은 시험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고 학생들은 로또가 되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죠. 2배의 좋은 효과가 있다.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의 형식이 있는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이 위쪽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4구체는 향가의 초기 형태로서 구전되어 오던 민요나 동요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8구체는 4구체에서 발전된 형태로 4구체에서 19체로 발전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8구체를 해석할 때에는 보통 4구, 4구를 묶어서 해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19체는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로 4, 4, 2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4, 4, 4, 4, 2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셔야 돼요. 마지막 낙구의 첫머리에는 아야나 아으와 같은 감탄사를 두었는데 이 감탄사는 거기 또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전환시켜서 노래의 내용이 완결되게끔 하는 효과가 있으며 후대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조
유래설 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향가의 내용은 미녀, 동녀, 토속신앙에 대한 것,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나라를 다스리는 노래 등 다양하지만 불교적 기원과 신앙심을 노래한 것이 가장 많다. 각각의 향가 작품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되는데 향찰로 표기된 노래의 앞이나 뒤에 그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거죠. 여전히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들은 설화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 대부분이나 노래가 창작된 당시에 역사적 사실이 기술되기도 한다. 작자층은 주로 승려, 화랑 등 귀족계층이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자층이 왜 승려, 화랑 등 귀족계층이었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자 일단 향가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뭐를 알아야 돼요? 알파벳을 알아야 돼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를 전문적으로 배운 식자층이 창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대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래만 부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자 언어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창작 계층이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대표 작품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전부 다 감상을 하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에 서동요가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동요 같은 경우에는 뭐다? 문학에서 볼 게 아니다. 문법에서 출제를 잘 한다. 만약에 서동요를 문학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술적 노래다라고 하는 거랑 첫 번째 주술적 노래다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객전도의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동이 선화공주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서 선화공주가 서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전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놓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주객전도다라고 하는 게 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참요라고 해서 이런 주술성을 띈 노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 두 가지만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문법으로 넘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중세 문법입니다. 자 그럼 8페이지 도솔가 보시면 월명사의 도솔가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에 하늘에 해가 두 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자 이런 궤변을 물리치기 위해 불렀다고 하는 사구체 향가이다. 그래서 오늘 예 산화 불러 빠삽은 고자 너는 고든 마자매 명 부리워져 미륵자주 메셔 나리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현대어로 읽어보면 오늘 예 산화의 노래 불러 뿌리온 꽃차 너는 고든 마음에 명예 부려져 미륵자주 매셔 벌려 늘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자주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겠습니다. 신라 경덕왕 19년 4월 초하루에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나서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으니 일관 이게 이제 천문학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관이 아래였다. 2년 있는 중을 청하여 산하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조원전에 단을 정결히 모시고 친히 나가 인연 있는 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목에서 기다린 거예요. 중을. 이때 월명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왕이 그를 불러 단을 열고 기도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그러자 월명사는 저는 다만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화랑들이 주로 향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향가만 알 뿐이고 범성에는 서투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왕은 향가라도 좋으니 노래를 짓도록 청하였다. 이게 이제 비교해보자면은 향가는 우리 국문시가로 볼 수 있고 범성은 뭐냐 이제 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고급진 문학은 못하고 좀 대중가요를 하는데 그거 괜찮니? 라고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도솔가를 지어바치니 곧 해의 변계가 사라졌다. 왕이 이것을 가상하게 여겨 좋은 차 한 번과 수정염주 108개를 하사했다. 그런데 갑자기 외양이 곱고 깨끗한 동자가 공손히 차와 염주를 받들고 대궐 서쪽 작은 문으로 나갔다. 월명사는 그 동자를 궁의 사자로 알고 왕은 월명사의 종으로 알았으니 자세히 알고 보니 모두 틀린 추측이었다. 왕은 몹시 이상이 여겨 사람을 시켜 동자의 뒤를 쫓으니 동자는 내원의 탑 속으로 숨고 차와 염주는 남쪽의 벽화 미륵상 앞에 있었다. 월명사의 지극 한 덕과 정성이 미륵보살을 감동시킨 것을 알고 왕은 그를 더욱 공경하여 다시 비단 백피를 주어 큰 정성을 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부른 노래이고 위협적 언사를 사용한 구지가에서 위협적 모습이 인심의 순화에 따라 완곡한 표현으로 변하여 명령법 나리파라 늘어서라 와를 사용해서 자신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 제2에 사용되었던 주술료의 흔적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꽃을 인격화하여 화자의 염원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실 부분은 8페이지 오른쪽에
나눠진 오른쪽 단에 구지가로부터 처용가에 이르면서 이게 어떻게 주술이 달라지는지 태도가 달라지는지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도설과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3개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꽃을 인격화해서 화자의 염원을 알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향가 작품들을 화면에서도 좀 보실 건데 비슷한 작품을 함께 감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모호죽지란가랑 창기파란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창기파란가가 두 줄 더 길죠. 그러면 지금 얘가 몇 구체? 얘가 8구체. 얘가 지금 몇 구체? 얘가 19체. 그래서 창기파란가가 훨씬 더 완성된 형태의 향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왔냐면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면 둘다 모호죽지란가는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뭐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연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고 찬기파랑가 하는 뭐냐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특정 화랑을 대상으로 하여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 죽지랑가는 사모하는 거죠. 연모한다. 죽지랑을 그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지랑을 따르던 화랑 드고가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여 불렀다는 팔구체의 향가이다. 죽지랑을 사모하는 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인생의 무상감을 느낄 수가 있다. 왜 인생의 무상감을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 죽지랑 모 죽지랑가를 부를 때의 죽지랑이 화랑의 화자가 뭐겠습니까? 꽃 화자죠. 그래서 꽃처럼 아름다운 낭도를 얘기하는 게 화랑입니다. 근데 죽지랑이 늙은 거예요. 나이가 드셨어. 그래서 주름살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아름답던 죽지랑이 저렇게 나이가 드시다니 아, 안타깝다 이런 얘기. 그걸 불쌍해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슬프다. 나의 마음속에 연모하던 죽지랑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슬프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경설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화 먼저 보고 현대어 해석 읽어볼게요. 신라 32대 효소왕 때 죽지랑의 무리 가운데 드고라고 하는 극간이 있었다. 화랑도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매일 출근하더니 한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아 죽지랑이 그의 어미를 불러 아들이 어디에 갔느냐고 묻자 당전 모량부의 익선 아간이 내 아들을 부산성의 창직으로 임명하여 급히 가느라고 남께 알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죽지랑이 아끼던 화랑이었던 거죠. 낭도였던 거예요. 죽지랑은 그대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이 그곳에 갔다면 찾아볼 이유가 없겠지만 공사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위로하고 대접해야겠소 하고는 익선의 밭으로 가서 떡과 술을 드고에게 먹인 다음 익선에게 휴가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익선이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간진이라는 사람이 추하군 능절의 조 30석을 거두어 성 안으로 싣고 가다가 죽지랑의 선비를 존대하는 풍도를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의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비루하게 생각하여 가지고 가던 벼 30석을 익선에게 주며 휴가를 청했으나 이 정도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벼 30석이요? 근데 안 받아요.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청렴한지 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진절사지가 쓰는 말한 장을 더 주었더니 드디어 허락했다. 아, 그렇죠. 만약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라는 부분이죠. 벼 30석을 줬더니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한 장을 얹었더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뇌물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탐관오리 같은 느낌인 거죠. 조정의 화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익선을 잡아다가 그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씻어주고자 했으나 도망쳤으므로 아들을 대신 잡아왔다. 때는 동짓달 몹시 추운 날인데 성 안에 못에서 목욕을 시키니 얼어 죽었다. 대왕이 이 말을 듣고 모량리 사람은 모두 벼슬에서 몰아내게 하였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익선 하나 때문에 모량리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은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죽지랑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모시로 보는 경우랑 사모시로 보는 경우도 참고로는 읽어두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형 정도로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표현 방식. 화자는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를 추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죽지랑과 함께 지내던 간봄을 그리워하며 죽지랑이 죽고 없는 현재의 시름을 말하고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 여울길을 노래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 여기다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면서 죽지랑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점차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지나간 봄, 다북숭 말과 같은 비유적 표현에서는 화자의 무상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어 역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 이때의 지나간 봄이 죽지랑과 행복했던 드고의 좋은 시절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니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아까 제가 화랑의 화자가 뭐다? 꽃 화자다. 꽃처럼 아름다운 낭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주름살,
살쭘 디니저라고 되어 있죠. 주름살을 지니게 되었구나. 그래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는 거죠. 자, 눈 돌릴 사이에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재회를 소망한다. 낭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북수 우거진 마을에서 잘밤이 있으리.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면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모호죽지랑가에 대한 이설은 추모시로 볼 경우에는 죽지랑이 죽어서 현재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고요. 사모시로 보는 경우에는 지나간 나를 그리워하면서 화랑이 쇠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찬기파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파랑가는 여기 아예 문학자습서 자체에서 양주동역이랑 그다음 김한진 해석이 서로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해석을 다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자, 이회화 감상에서 해설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현대어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의 제목을 지닌 이 작품은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19채 향가로 상공유사의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조에 전한다. 이 노래의 화자는 달이 이슬을 밝히고 떠나간 모습을 흐느끼며 바라본다. 또 모래 언덕 깊숙이 냇물이 갈라 들어간 강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보지만 실은 착각이었고 화자는 다시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이 지녔던 숭고한 마음의 끝을 찾아 헤맨다. 그리하여 기파랑의 정신은 하늘 높이 솟은 잣나무 가지와 같아서 눈도 덮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찬양한다. 그래서 찬기파랑가의 찬자가 찬양할 찬자입니다. 모호죽지랑가의 모자는 사모 또는 추모할 때의 모자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처럼 이 시는 기파랑의 인품을 열거하거나 열거 동그라미 하시고요. 모습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 대신에 밑줄 쳐보시면은 고대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을 썼다라는 거죠.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흰색의 눈과 푸른색의 잣나무의 색채 대비를 통해 기파랑의 인품을 강조하였으며 천과 백의 색채 대비인 거죠. 그 외에도 달, 물서리, 자식까지 등의 비유를 통하여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당대의 그 뜻이 매우 고상하다는 평판을 얻어 문학성이 뛰어난 향가 작품으로 손에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해석 볼게요. 흐느끼며 바라보매. 왜냐하면 지금 기파랑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스프리어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노라. 아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곶가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조차 덮지 못할 화랑의 높은 기상 또는 그 마음 인품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김한진 해독에 따르면 이 시는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요 어조도 중요해요. 양주동 해독은 화자와 달이 문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독백으로 보고 있다. 김한진은 1에서 5구는 기파랑을 생각하며 그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6에서 8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9에서 19는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하면서 흠모의 정을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양주동 해독에 따르면 이 시는 화자와 달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에서 3구는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생각하며 달에게 묻고, 4에서 8구는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으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으며, 9에서 19는 화자의 독백으로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예찬한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아래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진의 해독은 애상적이고 안타까운 거, 화랑을 다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더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양주동 해독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화랑의 기상을 찬양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작품들이 비슷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용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고려가요 때도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먼저 제망매가랑 원앙생가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와 원앙생가를 먼저 보고 나서 처용가 보도록 할게요. 제 막내가 월명사의 작품입니다. 도설가의 작가이기도 한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며 극복한 노래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난 비유로 그려내 향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 써두실게요. 제 막내가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서 화자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나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두 개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나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거. 하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고 하나는 월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매우 뛰어난 비유와 상징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관념이 뭐냐, 원관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어 해석 보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여기에 있음에 두려워하며 나는 간다 말도 못하고
말도 못다 이루고 가는가. 여기에서 나, 세 번째 줄에 나는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나라는 거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내가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으, 미타 차례 만날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홉 번째 줄에 나오는 나. 맛보울 내 보이시죠? 요때의 나는 월명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도닦아 기다리련다라고 해서 종교를 통한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구의 비유적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실게요. 이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서정시가로 불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람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누이의 죽음을, 떠질 잎은 죽은 누이를,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한 단가지, 한 가지는 누이와 화자를 낳아준 어버이를 뜻한다. 가지에 붙었던 잎이 일찍 불어온 바람에 떨어지는 현상에 빗대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혈연관계로 맺어졌던 이승의 인연이 요절이죠. 누이가 요절한 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인식론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예와 미타차례 대비를 통해서 본 화자의 태도는요. 이 작품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인생의 허무감과 같은 인간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낙구에서 이 문장은 밑줄 치셔야 돼. 낙구에서 화자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적인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앙생가를 왜 제망매가랑 같이 보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데 종교에 대한 소망, 종교적으로 소망을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같이 이제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체 향가가 되겠죠. 원앙생가입니다. 광덕의 작품이죠. 배경설화를 먼저 읽고 나서 현대어 해석을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제망매가는 왜 배경설화를 안 읽었냐면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하고 웬만하면 다 아시기 때문에 안 읽었고요. 원앙생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먼저 극락에 갈 때에는 서로 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어느 날 엄장의 집 밖에서 나는 벌써 서방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구겠어요? 광덕이 죽으면서 이제 문 밖에서 얘기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 둘러보니 구름 밖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빛이 땅에까지 뻗쳤다. 다음날 광덕이 머물던 곳을 찾아가 보니 그가 과연 죽은 것이었다. 광덕의 장사를 지낸 후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엄장이 동침을 청하자 광덕의 아내가 거절하며 스님이 정토를 구하는 것은 가히 고기를 잡으러 나무에 오르는 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무에 오르는 격입니다 하였다. 염장이 놀라 광덕도 이미 그러했는데 나라고 해로울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여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동거한 지 10여 년이었지만 일찍이 한자리에 눕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추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밤마다 단정히 하고 반드시 앉아서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만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염장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나 원효법사를 찾아가 도를 닦고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 일찍이 광덕에게 원앙생가라는 노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염장이 부른 게 아니라 광덕이 옛날에 불렀던 거, 그에 대한 얘기다. 전형적인 기원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이 작품은 별표 3개치겠습니다.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가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다.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를 출제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달이 기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작품이랑 정읍사랑 연결시켜서 봐두셔야 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저는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의사소통 구조를 살펴보면 화자, 달, 무량수불이 등장하는데 1차적, 표면적 청자는 달이지만 궁극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청자는 무량수불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청자는 달이지만 달이 매개체인 거예요. 달이 매개체가 되어서 무량수불한테 이거를 전해달라가 되는 거죠. 1에서 4구에서는 먼저 달에게 자신의 소원을 서방세계에 있는 무량수불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5에서 8구에서는 바로 경건하고 간절한 자세로 자신의 소망이 바로 극락왕생임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에서 19에서는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무량수불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선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소망 성취에 대하여 강하게 청원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말이 좋아서 청원하고 있다라고 나의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아의 이몸 기혀두고, 현대어 여기 읽어보시면, 아, 이몸 남겨두고 48가지 큰 소원을 이루실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량수부라,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잘 되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승의 화자와 서방의 무량수부를 다리 매개체가 되어 연결해 주는 의사소통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읽지 않고 넘어왔던 처용가 보겠습니다. 처용가 본 다음에 한문학 잠깐 한시 잠깐만 보고 1교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처용가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앞쪽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 자, 처용가. 현재 전하는 신라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처용이 아내에게 침범한 역신을 보고 물러나 이 노래를 부르자. 역신이 물러갔다는 벽사진경의 내용을 담은 노래이다. 벽사진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단어를 모르신다면은 기평으로 나오시면 못 쓴다. 벽사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쫓아내는 기원이다. 그럼 배경설화 먼저 보겠습니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 대왕이 계엄포에 놀러 나갔는데 갑자기 짙은 구름과 안개가 끼어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옆에 있던 일관이 이는 동해 용왕의 조화이므로 마땅히 용왕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여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용왕을 위하여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명하자. 곧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개었으므로 그곳을 계엄포라 하였다. 동해 용왕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나타나 왕에게 살해하고는 아들 하나를 보내어 정사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다. 왕은 미녀를 골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벼슬을 주어 머물게 하였다. 어느 날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아내에게 역신, 이게 역병신이에요. 역병신.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신입니다. 침범에 있었다. 처용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 그러나 역신이 간복하여 내가 공의 아내를 흠모하여 지금 잘못을 범하였는데 오히려 노하지 않으시니 감격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후로는 맹세코 공의 그림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벽사진경,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맞아들임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때 처용이 처음 부른 노래를 처용가라고 하고 그 춤을 처용무라고 한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에 처용 이렇게 치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처용의 초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찾아보시면은 부리부리하게 생겼습니다. 부리부리하게 약간 아랍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어떻게 난파당에서 내려온 아랍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킨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부리부리하게 생긴 처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고려가요 처용가의 모태가 된다라고 하는데 형광펜을 쳐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향가 해독의 식음석 역할하는 향가 처용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향가 처용가의 여섯 구절이 고려가요 처용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악학 계범의 고려가요 처용가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향찰 표기의 기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식음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현대어역으로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향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문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게 원리가 뭔지를 알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고려가요 처용가가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국어, 한국 훈민정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섯 줄을 향찰 표기가 되어 있는 처용가와 대조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게 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해석의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가 해독의 식음석 역할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처용의 관용적 태도 보시면은 처용의 관용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부정과 공격이 아닌 자기 절제와 초극을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절제와 초극은 아내와 역신에 대한 처용의 윤리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리적으로 내가 아 너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기부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서도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 한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설화 내에서 역신이 처용에게 간복한 이유도 이러한 윤리적 우월성에 감화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라이 네이어라 이거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내려오셔서 가라이 네이어라 보시면은 다리가 넷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역신의 동침 장면을 다리 넷으로 표현한 것은 신체의 일부분으로 전체인 사람을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 방식이다.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 대상을 비속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라고 해서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시 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긴 한데 앞쪽에 시가문학을 조금 더 길게 할 거고요. 뒤쪽에 서사문학이 조금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이 좀 적기 때문이죠.
한시 부분 보겠습니다. 한시는 음수율, 음이율, 음성률, 시행률에 맞게 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구냐, 율시냐, 배율이냐, 오원이냐, 칠원이냐라고 하는 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아시아 보편 종교인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공동문화인 한자도 같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발달한 게 한문학이다. 근데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두 명 외워두시면 됩니다. 사실 두 명 아니고 세 명이긴 한데 최치원, 을지문덕, 양태성입니다. 근데 양태성 같은 경우에는 발해 시인이기 때문에 최치원이랑 을지문덕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최치원이 남긴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최치원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최치원이 중국의 빈곤과에 급제해서 벼슬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중국에 가서 과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치자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영어 실력이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치원이 중국에 가서 과거에 급제했다. 물론 빈곤과는 외국인들을 위한 과거 시험이긴 하지만 빈곤과에서 급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 삼국의 어떤 한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시는 원래 중국의 전통시를 말한다. 한시는 음수율, 음이율, 음성률, 시행률에 맞게 지어야 하며 기본 형식은 네 줄로 이루어진 절구, 여덟 줄로 이루어진 율시, 열두 줄 이상으로 기본으로 하는 배율이 있으며 한 구를 이루는 글자에 따라 다섯 글자인 오원, 일곱 글자인 칠원으로 나뉜다. 삼국시대에는 아시아의 보편 종교인 불교가 유입되고 공동문화에 해당하는 한자를 사용한 한문학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말은 있으나 우리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생각과 정서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한자가 전래된 이후 한자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지배계층에 의해 상류문화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다가 7세기경에는 한시가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한문학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신라의 최치원이 중국의 빈곤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했다는 사실로 보아 당시 한문학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인데 이 작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프랑스 디저트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프랑스 디저트가 유입이 많이 돼 있었어야 됐겠죠. 이런 식으로 을지문덕이 지은 여수장 우중문시처럼 아주 뛰어난 작품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 이전부터 한문학이 굉장히 경지에 이르렀어야 됐다. 전래된 지가 오래됐었고 정착이 되어 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많이 발달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수장 우중문시부터 볼게요. 을지문덕인데요. 여수장 우중문시는 뭐냐면은 거기 아래에 역사적 배경을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살수대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살수대첩에 앞서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오원고시로 적장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전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영양왕 23년에 수나라는 30만의 군사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 을지문덕은 압록강에 대치하고 있다가 거짓으로 항복하여 적군의 허실을 정탐한 뒤 적진에서 탈출하였다. 적군이 추격하자 을지문덕은 하루에 7번 싸워 7번 패하는 유도작전으로 적의 군사력을 소모시키면서 지치게 만든 겁니다. 적을 평양성 30리 밖까지 유인하였다. 이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오원고시를 보내니 우중문은 그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여기까지 유인한 거지 진 게 아니구나 싶은 겁니다. 때마침 군사들이 필요하고 굶주려 싸울 기력을 잃었으니 회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군을 할 때 을지문덕이 가둬놨던 물을 풀어버림으로써 물에 쓸려가 버리게 한 게 살수대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반어법, 억양법, 대구법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세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반어법, 억양법, 대구법.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신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칭찬이죠. 칭찬.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토하였네. 칭찬 더블.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높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높았으니까 앞으로 더 높아질 일이 없다. 앞으로 너에게는 뭐밖에 없다? 패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뒤에 생략된 건 뭐냐면 그만 안 두면 너 홍꾸녕 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보고 우중문이 아차 싶어서 도망쳤으나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도의 파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 작품을 읽지 않고 가시면은 너무 좋은 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 승, 1구와 2구에서는 그 정도의 계책은 간파하고 있다는 조롱을 괜히 칭찬하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있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전 3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단어가 뭐다? 이미인 거예요. 이미.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일이 없다. 더 이상의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결 4구에서는 전쟁을 그만두자는 권유,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인데요. 위협을 권유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반어법과 억양법, 이 단어를 외워두셔야 된다. 반어법과 억양법. 억양법이랑 강조법의 하나로서 처음에는 올렸다가 뒤에서 내리거나 먼저 낮추었다가 나중에 올리는 수사법이다. 지금 얘는 뭐예요? 아주 높여주다가 축혀 세워주다가 빡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의 법칙인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무서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더 무서울까요? 더 많이 올라가야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축혀 세워주다가 이걸 후드룩 이렇게 떨어뜨려버리는 방법이다. 억양법. 마지막 사고에서 그만 항복하라고 권한 것은 앞부분의 내용이 모두 반어적 표현이며 상대에 대한 조롱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먼저 상대를 축혀 세우는데 이게 진짜 축혀 세우는 게 아니죠. 반어법이에요. 너 뒤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뒤에서 깎아내리는 억양법 반전을 통해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항복하라는 위협의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치원의 작품을 보긴 할 텐데 모든 작품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작품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실어놓기는 다 실어놨습니다. 모든 작품을 다 실어놓기는 다 실어놔서 대신에 뭐만 볼 거냐면은 최근에 좀 주목받는 작품 촉교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교화. 추야우중과 제가야산 독서단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다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볼 거는 촉교화다. 근데 실어놓기는 실어놨으니까 뭐 하자? 오늘 다 읽어보자. 자, 촉교화.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 시절에 지은 시이다. 자신의 접시꽃에 비유하여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만큼 이상과 포부도 남달리 컸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신라는 골품제도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한국사 공부를 잘 안 해놓으시면은 이 골품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꼭 잘 해두셔야 된다. 누구는? 국어 선생님은 꼭 잘 해놔야 된다. 성골 진골이 아닌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에게는 꿈을 펼칠 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큰 포부를 가지고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당나라에서조차 그는 변방 소국 출신의 이방인에 불과했다. 술에 탄 사람들은 접시꽃 최치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부질없는 벌 나비떼들만이 돌아보는 이국에서의 처지와 절망감을 이 작품에 담은 것이다. 그래서 최치원 입장에서는 이제 육두품이기 때문에 신라만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조차 외국인이라고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저기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자 보겠습니다. 거친 밭 본문 읽어볼게요. 거친 밭. 물론 제가 한자를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정도로 한자 기량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어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만 읽어드릴게요.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 가지 눌렀네. 매화비 그쳐 향기 날리고. 그러니까 매화 향기가 아득한 거예요.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술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 보아주지 않는 신세를 한탄.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라고 해서 이제 선경후정의 방식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지금 꽃이 핀 풍경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풍경은 뒤에 나오는 후정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밑작업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어의 비유적 의미를 보실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여기에 있다. 자 촉교와 접시꽃은 최치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자신의 완숙한 학문적 경지를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접시꽃은 눈여겨보는 이 없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척박한 땅에 쓸쓸히 피어있다. 술에 탄 이는 임금을 비롯한 고관대작이지만 그들은 접시꽃을 봐주지 않고 벌나비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이들만 꼬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어와 의미 이것을 잘 파악을 하자. 아래쪽에 중요한 표현 5가지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와 정서 보시면요.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스스로 천한 땅에 태어난 것 때문이라 생각하여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한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주어진 운명에 대결하지 않고 순응함으로써 슬픔을 승화시키려는 체념적 태도로 이어진다. 한의 정서는 한국 문학의 특질 중 우아미 또는 비장미에 해당하며 향가 고려가요, 민요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화자가 체념적인 태도, 뭔가 좌절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1교시 마지막으로 야청도의성 보겠습니다. 야청도의성. 밤에 이제 다듬이 소리를 듣는 거다. 다듬 다듬 다듬이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요약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양태사의 작품인데, 바레작 사람이었던 작가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 머물 때 깊은 밤 다듬이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한 칠언 배율 형식의 한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다듬이질을 하는 그 소리가 어느 나라에 곳이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소재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해외에 나갔는데, 한달 동안 이제 해외살이를 한 거예요. 뉴욕살이 같은 걸 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장구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 근처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전개 가죠. 본문을 혹시 선생님들께서 안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이때 이 나그네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이 시적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다. 나그네 처지다. 긴긴 밤 금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러니까 이때 이 다듬이 소리를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이게 지금 뭐가 될수 있다? 아까 여기 동그라미 그려서 설명했던 무엇이 될수 있다? 자, 선생님, 제가 질문 많이 드릴 거라고 했는데 많이 안 드렸어요. 아까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그려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다듬이 소리가 시적 화자의 지금 외로움이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화시키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다듬이질 소리가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나의 마음과 같은지 다른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 큰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듬이 소리에 표시를 해두시고, 이게 객관적 상관물로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그대든 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푸른 다듬잇돌 고른가 거칠은가,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으리, 옷 같은 두 팔도 힘에 붙여 지쳤으리, 호도수로 떠난 나그네 구하자 함인가, 규방에 외로이 있는 시름 잇자 함인가, 그대 모습 그려보나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모습을 물어볼 도리 없고 부질없는 먼 원망만 끝없이 깊어가네. 먼 이국 땅 낯선 고장에서 그대 생각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이런 때에 들려오는 규방의 다듬이 소리, 그 누가 알랴 시름 깊은 저 서름을, 그리운 생각에 마음 높이 달렸건만 듣고 또 들어도 뚫어 알 길이 없네. 꿈속에라도 저 소리 찾아보려 하지만 나그네 수심 많아 잠도 이루지 못한다네. 그러니까 나그네 처지에서 느끼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가 이런 나그네의 마음을,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훨씬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상전개 과정. 화자인 나그네는 홀로 가을밤을 지새우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를 듣게 된다. 다듬이질은 일본에는 없는 풍속이므로 반드시 바랫사람은 아닐지라도 동족 이주민일 것이고, 바라보는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 다듬이 소리를 듣고 친근감과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 여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국을 떠나와 있으므로 외로움과 시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제 이용하계 시에서도 드러나 있죠. 그런 작품들이랑 연결해서 좀 감상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선생님들께서 좀 폭넓게 작품들을 감상을 하시고, 그두 작품들을 엮어서, 아, 이 작품이랑 이 작품 엮어서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작품 감상을 하셔서 서로 엮어서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배경 및 소재의 역할 보시면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가을, 하늘, 달, 은하수 등의 시열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러한 배경은 화자의 객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여인은 이국 땅에 왔지만 남편,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이 쓸쓸하고 고국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다듬이 소리의 주인공인 여인도 자신처럼 외로워 시름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여기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만 이국 땅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받고 여인을 그리워하게 된다. 동시에 고국을 그리는 마음이 더욱 증폭되어 더 큰 수심에 잠기게 된다. 이웃 여인의 다듬이 소리는 홀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가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배경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을 도식화시킨 부분을 제가 살짝 뜯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동병상련의 처지를 느끼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고시대 시가 문학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상고시대 서사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